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마인크래프트 상황극을 이 맵에서만 7년 동안 진행했었는데 이 맵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네. 네.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로블록스에서 이 맵을 똑같이 저희 세 명이서 지어보았습니다. 와우. 자, 한번 볼까요? 짜자잔! 와우, 진짜 야우. 똑같아요. 그쵸? 엄청 똑같죠? 느낌 난다. 느낌 나죠? 느낌 나죠? 아니, 궁금해요. 자, 일단 외관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멀리서 보면 그 마인크래프트 상상하던 그 맵 느낌 그대로 나죠? 네. 와. 여기 옆까지 마크랑 비교해서 보여줘요. 옆으로 쭉 가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로블록스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똑같이 지어봤습니다. 오우. 자, 그러면은 내부도 한번 볼까요? 마크부터 먼저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거실 있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은 안방이 있습니다. 여기 침대가 있고 여기 옷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 화장실. 자,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은 리아방이 있고요. 리아방에는 이렇게 또 베란다가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리고 요르르방까지 해서 이렇게 이겸의 가족 상황극. 자, 로블록스에서는 어떻게 지어졌는지 문 딱 들어가면은 여기 거실. 와, 진짜 비슷한데? 왜? 근데 아직 가구는 없어요. 가구는 이따 같이 한번 지어볼 겁니다. 자, 일로 들어가면은 여기 안방이 있고요. 야, 비슷해 비슷해. 구조가 완전 비슷해. 구조가 똑같아. 그리고 화장실. 와우. 야오. 자, 그리고 이거 짓는데 진짜 고생 많았잖아요. 거의 3시간 걸렸죠? 4시간 걸렸나? 3, 4시간. 네.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여기에 리아방. 오, 예. 리아방 바깥에 베란다가 있는 거. 야, 바다뷰네 여기는. 예. 야, 오션뷰. 자, 그리고 요르르 방도 있습니다. 요르르 방은 좁아. 엄청 좁아.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우리 각자 나눠가지고 여보, 우리 지어봐야지 않겠어? 응. 그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 아들 지어봐야지. 내가 왜 아들인데? 가족사항이잖아. 넌 리아잖아. 로블록스에선 내가 아들 아니야. 친구 먹기로 했잖아. 그래, 그래. 자, 그러면은 1층은 잉여맨인 내가, 2층은 미호가, 리아가 리아방 직접. 아이, 문제없지. 다 지어보고 또 간단하게 가족사항도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아빠 할래. 이렇게 가족사항급 앱은 그렇게 고급지지 않았어요, 가구들이. 지금 저희가 알거지라는 건가요? 우리 집 고급져요. 잉여맨 가족은, 잉여맨 집은 약간 평범한 이제 가족의 일상을 그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인중? 인중, 인중. 자, 이렇게 가족 사진을 딱 걸어주면은 짜자잔! 잉여맨 가족 거실 완성! 자, 그러면은 2층하고 3층을 지으려 했던 리아랑 미호도 다 지었나요? 물론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지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로블록스에서 지은 잉여맨 가족 상황극 맵. 좋아요. 그죠. 따라라라따. 이번엔 어떻게 꾸몄을까? 인테리어 한 거죠, 이번엔. 야, 이번엔 내가 지은 거거든. 오. 자, 여기 TV 볼 수 있는 곳 아주 똑같죠? 아니, 비교 사진이 나올 텐데 똑같을 거라고. 어때? 이야. 그리고 부엌. 맨날 그래서 담미호님이 요리하죠?
설거지도 해요. 설거지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2층 한번 올라가 볼까? 여더러러러또 와! 한국이랑 똑같죠? 한국이랑 똑같지 여기? 침실도 있고 그리고 화장대 여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2층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 볼까? 여! 똑같네? 진짜? 완전 구조 똑같이 만들었어요. 전기통 있는 거랑 똑같은데 진짜? 느낌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리아방이 있는데 리아방. 자, 제 방부터 보시죠. 이야, 진짜 리아방이네. 그냥 제 방이에요. 이게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원래 방도 진짜 별게 없었다는 거. 맞아. 그리고 진짜, 베란다도 꾸몄죠. 진짜 별거 없다. 야, 근데 똑같긴 하다. 똑같긴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제가 또 동생을 또 끔찍히 아끼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요루루방까지 구매했답니다. 좋아 좋아. 요루루바 역시 요루루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친오빠가 제 방보다 거의 소요시간 한 두 배 걸렸던 것 같아요. 오케이. 들어가 보시죠. 아주 기대됩니다. 따라라라따. 이야, 여기 요루루방이야? 네. 너 요루루 싫어하는구나. 들켰네. 이 침대 어떻게 하면 정말 쓰레기 같은 침대를 놓을 수 있을까 고민해본 결과 아주 좋은 물건이 있더군요. 진짜 싫어하는 게 팍팍 느껴져요. 그 녀석에게 손베개, 손 이불, 뭐 손 매트리스 다 사치예요. 헐. 우리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자.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생각을 할게. 너희들이 날 반갑게 맞이해줘. 알겠지? 아, 어느도 퇴근이구만. 근데 집이 좀 많이 이상해졌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무인도처럼 변했지? 하지만 집은 똑같이 생겼구만. 우리 애들은 잘 있겠지. 요루루 그리고 우리 여보 그리고 리아까지 말이야. 여보 다녀왔어.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어, 여보 왔어요. 여보 오늘따라 집이 좀 이상해.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언제나 똑같잖아. 똑같은 소파, 똑같은 식탁. 집이 무인도에 빠진 것 같아. 어쨌든 그냥 여보 밥 먹을 시간이니까 자리에 앉도록 해요. 아, 아빠 제자리에 앉으면 어떡해요. 여보 오늘 어떤 반찬일까? 자, 오늘은 아주 맛있는 당근 잎사귀예요. 우리가 항상 당근 먹었잖아. 이야, 이야. 이게 다야? 아유, 아니, 그럼 이런 집구석 올라가서 먼저 샤워하겠어.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아, 분명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 왜 무인도에 빠져있냐 이거. 자,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상극도 해봤습니다. 나중에 진짜 한번 상극해보자. 멤버들과 같이 재밌을 것 같아. 따뜻해. 아, 따뜻해. 근데 그렇게 되면 요루루가 정말 슬퍼할 것 같은데요? 왜요? 아, 요루루 자기 방 먹어요. 네. 아니,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그런 반응 보이면 알바도. 자, 어쨌든 이렇게 가족상 맵을 똑같이 만들어 보았고요. 거의 한 5시간 정도 소요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댓글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